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 단호박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호박에 관해서 물으신 분들이 좀 계시길래 제가 아는 한에서만 설명해 드리려고요. 아시는 분들은 용도에 맞게 잘 고르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잘 익었는 걸 고르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용도에 따라 고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호박죽을 끓여 드시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익은 거를 고르세요. 익은 거는 잘라놓으면 속이 빨갛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쪄서 먹거나 조림을 해서 먹거나 튀김을 해서 먹겠다면 가능하면 이렇게 파란 걸 고르셔야 합니다. 이거는 많이 익어서 숙성이 됐고요. 고구마를 생각하시면 호박고구마 사놓고 점점점 두면은 이게 숙성이 돼서 호박고구마가 물러지잖아요. 호박도 점점 숙성이 되면 물러지거든요. 맛있긴 또 얘가 더 맛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얘는 호박죽이나 호박스프 하실 때는 이렇게 익은 거를 고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호박 조림과 찜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파랑색을 고르셔야 합니다. 우선 이거를 잘라 볼게요. 호박을 가장 간편하게 먹는 게 바로 호박을 쪄서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호박 찜을 해볼게요. 이 호박이 단단해서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먼저 칼로 좀 찔러셔갖고 이렇게 꽉 잡고 안 흔들리도록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르실 때 이 꼭지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 꼭지를 가운데로 꼭 중앙을 자르시려고 하시지 말고 꼭지를 피해서 요 옆을 이렇게 자르세요. 자, 이렇게 꼭지 옆을 비켜서 자르시면 됩니다. 굳이 꼭지를 해서 중앙으로 꼭지 자를 필요는 없죠.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속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쪄놓으면 요거는 굉장히 파삭파삭하고 감자 삶으면 파삭파삭 하듯이 이거는 쪄놓으면 바로 물른 상태가 돼요. 그래서 호박을 쪄먹든지 튀김하든지 하는 용도는 이게 좋습니다. 호박 스프는 이게 좋고요. 이거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호박은 이렇게 손질할 때 이제 호박씨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고요. 찜통에 넣을 때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찌시면 됩니다. 자 한번 쪄볼까요? 아까 제가 중간 과정이 놓고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단호박을 바로 물을 조금만 깔고 이렇게 바로 찌는 거를 제가 아까 영상을 담았는데 사실 녹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물은 약간 호박이 약간 깔릴 정도만, 그러니까 밑바닥에 호박 껍질 부분만 닿을 정도로만 물을 좀 넣고요. 종이컵 한 컵 반 정도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고는 호박을 이렇게 넣어요. 이게 채반에 쪄도 되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쪄보려고 제가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물을 넣고 끓으면 지금 끓었거든요. 그러면 불을 좀 낮춰서 10분만 한번 끓여볼게요. 파삭파삭해 보이죠? 자 이렇게 담고요. 이게 조금 덜 달 경우에는 설탕을 이렇게 살살 뿌려놓으면 이게 금방 녹아서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은 드시면 돼요. 좀 놔둘게요. 그러면 설탕이 스며들고 없어지거든요. 호박을 한번 자 졸이는 걸 해볼게요. 달콤하게 졸이는 거 있죠. 물을 한 컵 넣어주고요. 단맛이 추가돼야 되니까 오리고당을 한 소주잔 한 컵을 넣어줄게요. 진간장을 좀 넣어줄게요. 진간장은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끓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호박을 썰어 넣을게요. 호박은 깨끗이 씻었으면 껍질까지 다 먹으면 되거든요. 원래 호박은 껍질이 더 맛있어요. 껍질 부분이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이제 불 좀 낮춰줄게요. 불을 낮춰서 여기도 뚜껑을 덮고 한번 천천히 익혀가면서 졸여볼게요.
끼얹어 주면서 자 골고루 이제 이것도 다 졸여진 것 같아요.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물을 호박 이제 다 졸여져서 불을 껐습니다. 이제 호박 조림도 이게 좀 달콤한 맛이거든요.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다 졸여진 호박은 부드러워서 잘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호박 달콤한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설탕이 지금 아직 덜 녹았는데 좀 있으면 이거 다 녹고 없어져요. 그러면 자, 같이 이걸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